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매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을 단서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꼼짝마 퍼즐을 맞추면 선물을 쏜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자, 울산팡팡에서는요 3분 안에 무작위로 뒤집히는 퍼즐 조각을 보며 퍼즐 속 사진이 울산의 어떤 이모저모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3분 안에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작진이 댓글창에 퀴즈 시작과 끝을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 안에 답을 맞춰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울산팡팡에서 더 많은 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당첨되신 분은 다음 당첨 기회를 최소 4주 제한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치 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 중에도 저희가 선정해서 몇 분을 선물을 드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작진 안내 잘 따라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이제 시작합니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총 60개의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워터밤 양갱님, 또 하늘부터 시작할 듯. 땡! 아닌데요. 오늘은 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로하님, 아니네. 자,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섯 조각 더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라보라님, 울산 박물관 이러셨어요. 아니고요. 이로하님, 아트홀 마당 이러셨는데 아니었습니다. 보라보라님, 화장실? 자, 아직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이만큼 더 뒤집어드렸습니다. 네 조각 더 공개해드렸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 평일백수님, 문화예술회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양땡님, 건강관리협회. 자, 아니고요. 박신영님, 창문 이러셨는데 창문이라고 하긴 좀 높이가 낮네요. 과연 어디일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이곳을 보여드렸습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하님, 울산 시립미술관 이러셨는데 미술관일까요? 유물 같은 게 나왔어요. 워터밤 양갱님, 청동기 박물관 이러셨고요.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진짜 유물인데요? 이러셨어요. 과연 어디일지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과연 참고하셔서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보라보라님, 모르겠다 이러시고요. 이로아님, 외술 최현배 선생 기념관, 끔예인님, 산전 만화 도서관 이러셨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정답 글자가 몇 글자인지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조금 깁니다. 10글자짜리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다들 몇 글자인지 막 세보고 계시겠죠? 언양땜님, 예? 10글자요? 아, 힌트 주세요 하셨는데 우선 10글자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워터밤 양갱님,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 비슷한데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자, 다음 퍼즐 뒤집어 주십시오. 앞서 드린 힌트와 10글자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과연 정답이 나왔을까요?
자, 전시관은 맞습니다. 전시관은 맞고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정답자가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정답자가 나온 이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유튜브 댓글창에 해드렸습니다. 이 밑으로는 정답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사진의 정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중구에 있는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글자 맞죠? 자, 사진 속 전시관 내부인데요, 사진 속이. 아니, 일반 박물관이랑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을 잘 보시면요, 제방유적 실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실제 제방을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치밀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맞히셔서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답 맞힌 분 발표하기 전에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울산팡팡 사진의 정체는요,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입니다. 약사동의 제방을 소개하고 고대 제방 연구와 역사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에 개관한 곳인데요. 제방은요,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거나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흙이나 돌다위로 쌓은 구축물을 말합니다. 약사동 제방 역시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구 약사천역 구릉을 연결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았던 뚝이죠.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토목기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유적이라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대한 제방유적의 실물을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점은 특이한데요. 제방유적의 단면을 자른 이렇게 8m 높이의 사다리꼴 제방 성토층이 전시장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시관 1층에는요, 약사동의 유물과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처럼요, 아까 이게 사진에 조금 나왔었죠, 이 유물이. 그리고 2층으로 가시면 어린이 체험실과 가상현실 체험실, 퍼즐과 블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찾으시면 더 좋은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로하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로하님 잊지 마시고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일요일까지 UBC 톡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깝게 정답을 놓쳤다 하시는 분도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오답 재밌게 남겨주신 분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